해상에 있다고 하면 우리 탑센터에는 또 강혜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강동 탑센터의 강혜성 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저의 네. 이름을 또 인용을 해서 그렇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저를 소개해 주셔서 멋지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불광동에서 인쇄기획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강혜성입니다. 저의 인생의 후반기에 애터미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강동탑센터 소속으로 김민성 본부장님, 문사연 임규랑 국장님, 이순희 국장님, 오금성 송미 국장님과 함께 날마다 신나고 재미있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고 재미있는 것은 나의 노년을 책임져 줄수 있는 도구, 애터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알아야 보이고 보여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더 알기 위해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애터미를 알았습니다. 애터미를 알고 나니 저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잘 살고 사랑하며 배우고 공헌하는 삶으로 미래를 꿈꾸며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저의 하루 일과는 매일 아침 애터미 동영상을 한 편씩 먼저 듣고 저희 단톡방에 올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함께 잘 살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요. 근무하면서 애터미를 소개하고 퇴근하고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실내 쌓기 및 후속 관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것 같았지만 꾸준한 후속 관리 결과는 시간이 지나니 닫혀 있던 마음들이 열리고 제품을 자가 구매를 하고 또 주문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것이 애터미의 사업의 기쁨이고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매여 있는 시간이 자유가 없지만 최선을 다해 성공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그날까지 애터미를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탑 화이팅! 애터미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강혜성 화이팅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 네. 강혜성 화이팅! 아,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강혜성 팀장님, 애터미에서 꾸신 그 꿈을 꼭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글로벌 사업에서 또 정말 큰 대륙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중국 대련 탑센터 바이슈잉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大家好，大家好。我在中国的天津，我是大连韩商品团队的经销商。我今天说一下我的那个，这个经营爱多美啊的经历吧。我最早呢就是做过哎，其舒英他的老项师，您目。哎，好，你好，您你可以慢好。慢讲吗好的，好的，慢一点是吧？？OK，OK，OK，好，这样可以是吧？好的。我在中国的天津，我是大连韩商品团队的经销商。这样可以语速哈，我在做爱多美之前呢，是经营过其他的品牌，比方像中国的同仁堂，大家可能都知道。为什么做这些行业呢？我的专职是做财务的，做了一辈子财务，现在已经退休，然后还在返那我聘。先翻译吧。好的，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동인당 이거 제약회사 같은 거죠. 에 동인당 에그 부분에서 그 부분의 일을 했었고, 에또 재무 쪽의 일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허다.
继续吧。做这些产品的那个出发点呢，就是一个是自身需要，自身的健康需要，再有呢，就是想寻求和自己的理念，价值观相同的企业，然后它要长长久久的这么一个平台。可是呢，兜兜转转的呢，都没有实现我这个愿望和想法吧。好。제가 예전에 선택했던 일도 가치관과 어떤 것들이 이제 부합이 돼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지만 제 꿈은 그 안에서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好的，然后在朋友的介绍下，我用了爱多美的牙刷，就这一支小小的牙刷，就真的是打动了我，因为我对用东西稍微有点挑剔，像超市里的牙刷呢，它刷毛很硬，要么呢就是，而且它那个宽度好像也不适合我这个口腔，一直我就在选择牙刷上很纠结，爱多美这个牙刷。这个宽度和它的刷毛真的是让你感觉到非常的惊奇啊，很柔软，很柔软呢，还看起来很漂亮，很精致。就这一支小小的牙刷，让我爱上了爱多美的产品。然好的，后，我先翻译吧。好的。네, 저는 친구를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됐고, 친구가 저한테 애터미 칫솔을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썼던 칫솔이 마트에서 샀거나 제가 어디서 구매했던 이런 제품들이 저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 제품을 쓰고 나서 그 앞에 칫솔 모나, 그 크기, 그리고 이제 그 부드러운 애터미 칫솔에 반해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好的，可以继续。好，然后我又选择了护肤的清洁套，然后呢又用了飞盐水润套，这样我感觉我在用爱多美产品的时候，这个顺序是歪打正着吧。那个时候我没有一点产品的知识，但是我这个选择产品的顺序是正确的，就是经过参加成功系统的会议啊什么的。我就看到我这个选择产品的顺序是太正确了，先用清洁四件套把皮肤清洁干净，然后用飞盐水润，然后现在再用真颜六件套，然后还有我们的安瓶，然后我这样的用完了以后，我的肌肤现在有一个彻底的改变，原来皮肤暗黄。好，我你先翻翻译。译吧。네, 저는 그리고 나서 이브닝 사정과 더 페이물을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이브닝 사정을 썼다는 것이 저는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품을 쓰고 또 다시 이제 화장품을 쓰면서 제 피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然后我现在就是在镜头前，就是伙伴们是不是可以看到我的肌肤，在我这个年纪还算对得起大家？然네, 后这거울 样式的，앞에선 제 피부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한테 봐도 좋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파트너들도 제 피부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然后这样一点一点的从自用爱多美产品开始，给客户分享的时候，我的产品知识和我对产品的搭配有了一定的基础。现在我就是需要做和加强的地方，就是要持续不断的去分享，就像前面这位老师说的一样。我们种了一棵小树苗或者是小花朵，我们要持续不断的去给它浇水，去培育它，然后才会开花和结果。这就是我后面需要加强和需要做的事儿。在这一个同时，好好。제품을 이렇게 애용하면서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 방법과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한테 전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씩 진행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순서가 진행되는 것처럼
마치 꽃에 물 주듯이 이렇게 지금 하나씩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然后呢，在这个同时呢，还是要持续不断的去学习，丰富自己。我给自己设立了一个，就是给自己的做了一个规划吧。然后呢，就是在不断学习爱多美产品知识的同时，就是参加成功系统也好，参加中国团队的一些直播也好，还是说自己在公众号上去不断的去学习和分享也好。 然后呢，我还要不断的去丰富自己，让自己的灵魂变得更加有趣，这样才能去结识更多。지금 제 말씀 제 얘기 들리나요? 一起把自己的事业做大，做好。好的，好的，我先翻译吧。 네, 저는 이제 애터미는 부단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시스템도 여러 가지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서 나를 여기서 성장을 시켜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好的，我的分享就到这里，谢谢大家，谢谢。 네, 네, 지금까지 끝났습니다. 네. 저희 스피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 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정말 우리 제품이 뒷받침해주고 제품이 우리 사업의 원동력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피치로 수고해주신 우리 바이쇼잉 사장님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분당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우리 유재신 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수제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재신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장혜란 총장님, 장혜정 본부장님, 장선옥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저는 뭐 몇 번 스피치 했습니다만 대학에서 한 20여 년 정도 교수직을 하다가 또 개인 사업을 약 1년 정도 하고 쉬던 중에 애터미라는 정보를 만나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요즘 활동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세미나 미팅에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정말 시스템에 온전히 플러그인 돼서 최대한 모든 미팅에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더니 역시 제 자신이 변하고 내 사업에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네트워크 사업은 처음 하다 보니까 역시 제 방식대로 했던 것이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고쳐나갈 것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발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역시 스폰서님과 파트너들과 재심 합력한다는 게 뭔지를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고요. 요즘 사업은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제가 사업한 지 1년 좀 더 됐는데 1년 전과 또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이삭죽기라고 하죠. 애터미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역시 쑥스럽고 그래서 자신 있게 애터미 하세요 그런 말을 못했었던 면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애터미 아줌마들이 잘 안 와요. 옛날엔 다녔는데 뭐 이런 얘기도 종종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정말 과거에 사업했었지만 많이 이렇게 놓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요즘 사업하는 것은 더 쉽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일일이 애터미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고정 고객이 돼서 확보되는 분이 몇 분 벌써 계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제가 후속 관리하고 신뢰 쌓기를 해나가면서 많은 또 수학이라고 하면 수학을 얻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또 제가 많이 사업에서 활용하는 거는 우리 장혜란 총장님이에요. 저의 뭐 직속 스폰서이시기도 하지만 최근에 그 로얄로 승급하셨고 또 본사에서 많이 무대에서 강의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 지인들에게 우리 총장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 스폰서라는 것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하고 내가 사업하고 있다.
나와 함께 하면, 같이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내 옆에서 성공한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애터미를 전달받는 분들에게도 애터미 사업이 안 되는가 막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또 다 성공한 사람 못 봤다라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센터에서 라인 미팅할 때 제품 강의를 좀 몇 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업 설명 강의에 데뷔를 했는데, 확실히 그냥 좋다고 설명하는 것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수정할 부분들도 검토하게 되고, 그걸 갖고 현장에서 또 소비자나 파트너에게 다시 설명할 때, 아, 나의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고, 더 감동을, 와, 이런 제품 대한민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고 이렇게 싼 제품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을 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요즘에는 또 ESG 경영이잖아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회장님의 경영 철학과 그런 비전에 대해서 많은 게 공감을 했었는데, 감동을 받고, 애터미라는 회사가 물건만 싸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 공헌하고, 우리 최근 뭐 작년에도 올해도 기부하신 거 너무너무 그런 좋은 정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해주면서 또 수지 쪽에 이 아줌마들은 그 사회 공헌이라든가 또 환경 오염에 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린 포장지 하나, 포장 테이프 하나, 또 블루 마린 프로젝트도 있고 뭐 이런 설명들을 하면 많은 이제 호감도가 생기는 것 같아서 사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전국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감동받은 만큼 많은 파트너들을 정말 최대한 세미나나 미팅에 초대하는 걸로 요즘엔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스템도 중요하고 실전에서 정말 필드에서 열심히 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양자택이. 네, 유재신 팀장님, 올해 안으로 국정 가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승급. 아, 승급이라고 너무 좋아하죠. 막 떨리죠, 생각만 해도. 네, 우리 분낙합센터의 박문상 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낙합 소속 샤론로즈 마스터 박문선입니다. 저희 상위수판소로는 장예정 본부장님, 장예란 총장님이 계십니다. 마이크 꺼졌어요. 전화 와서 가지 못해서. 네, 저는 애터미 하기 전 화장품 매실점에서 7년 동안 일을 했고요. 저희 신랑도 가이드였습니다. 근데 2017년 사드로 인하여 저희 둘은 둘 다 일자리를 잃었고요. 그리고 2017년 둘째로 인해서 저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도중 부동산도 잠깐 했었고, 그리고 보험도 잠깐 했었고, 그러면서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이 세 가지 일을 감내하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애터미를 선택한 것은, 제가 3년 뒤, 5년 뒤, 내가 보험을 했을 때랑 부동산을 했을 때랑 애터미 했을 때 나의 3년 뒤, 5년 뒤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했는데, 무조건 애터미라고 생각하고 2019년 7월부터 저는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애터미는 코로나 이후에 좀 진짜 제대로 팀을 알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저희 팀에서 제대로 제일 잘했다는 것은 본사에서 하는 대로 따라 했다는 거예요. 첫째, 코로나가 시작해가지고 온라인이다 하면은 저희는 본사 온라인 시스템에 전부 다 접목을 하고요. 분단탑, 그리고 장례단 총장님이 관할하는 모든 온라인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저희 팀에서도 소급으로 진짜 많은 온라인 시스템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4월부터 오프라인이 딱 시작을 하면서 분당탑이 열릴 때 저희는 분당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본사 석세스하고 원데이가 시작하면서 저희는 한 번도 빠짐없이 본사 시스템으로 참석을 했고, 지금은 석세스엠이나 저희 라인에서 거의 버스 한 대를 대여를 해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팀이 진짜 제대로 성장하는 이것을 만났고요. 본사 시스템이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진짜 열정적으로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폰서가 그 직급 도전을 할 때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2019년에 애터미 사업을 한 지 한 달 반 만에 팀장을 받습니다. 전업을 해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 시기에서도 저희 팀이 클 수 있는 거는 제가 팀장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 책임감 그리고 그 타이틀 때문에 팀이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 저는 3월 달에 국장을 도전을 했고요. 2022년 3월, 5월 지금 유지를 했고 11월 달에 지금 본부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2022년 시작을 할 때 진짜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무조건 22년에는 무조건 큰 성과를 이룬다는 목표로. 그래서 저희 본부장, 저희 팀에서 장혜정 본부장님도 승급을 하셨고 그리고 7월에 리더스 클럽에 입성 마무리를 했고 11월 달에 제가 본부장 도전을 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4세, 5세 돼가지고 지금 국장, 팀장님들이 국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금방 미팅을 해가지고 직급을 위해가지고 지금 모두 동분서주로 이 올해 2022년 시작할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올해 성과를 못 내면 난 애터미 안 해. 그런데 2년 동안,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뒤로 돌아설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진짜 똘똘 뭉쳐서 미친 듯이 이 사업을 진행했고 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열심히 뛴 만큼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11월에 꼭 본부장을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요즘에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꿈꾸며 사는 삶, 이루며 사는 기적. 진짜 모든 애터미인들이 진짜 꿈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뤘으면 저희 기적이 아닐까요? 아, 본부장 승급도 아닌데 왜 이러지? 네. 일단 저는 애터미 사업이 모든 게가 내 자신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더 많이 리더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팀이 더 똘똘 뭉치고 더 단단해지고 기초가 잘 되는 그런 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는 올해 진짜 마지막 한 해까지 열심히 뛰어가지고 저희 팀에서 원했던 그 목표를 끝까지 달성하고 올 2022년 진짜 기적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탁구르 화이팅입니다. 네, 스폰서로서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사회이기 때문에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네, 우리 박무선 국장님 꼭 본부장 도전하시고 정말 그 끈끈한 팀워크로 팀이 더 똘똘 뭉쳐서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토 탑센터 윤혜경 세일즈마스터님을 금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 탑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리사 윤혜경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지금 고명 부장님 그리고 박경미 국장님 그리고 김영수 국장님이십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세일즈 마스터를 한 이후에 조금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리고 조금 하다가 제가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만두고 다시 이번 3월 달에 저희 박영 국장님의 계속된 콜로 인해서 제가 한번 다시 나와서 3월 달부터 다시 애터미 B를 받아서 다시 하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피치를 하신 분들을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묻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겁이 납니다. 지금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제가 말을 좀 잘 못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캐나다에서 사업을 진행, 그러니까 캐나다 사업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애터미 사업은 정말 힘이 듭니다. 일단 언어가, 이쪽은 영어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첫 번째로 힘듭니다. 물론 여기서 살면서 기본적인 영어는 하겠지만 비즈니스, 애터미 비즈니스 영어를 하려고 하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100% 의견 소통을 나누고 싶은데 일단 그것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이리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이 캐나다에서 조금 힘든 게, 캐나다는 복지의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모든 복지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일단 병원이 공짜입니다.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큰 수술부터 작은 수술, 조그만한 진료부터 큰 진료를 받는 것까지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는 노후 대책이 너무나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일을 안 해도 나이가 되면 나라에서 아주 아주 너무 복지니 잘 챙겨줍니다. 그만큼 노후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여서 사람들이 캐나다에는 애터미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터미 모바일 전부 다 핸드폰에 다 깔고 계시죠. 근데 저희도 애터미 앱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는 물건이 108가지밖에 없어요. 한국은 제가 오늘 보니까 536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신상품 있으면 한국은 바로 봐도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다려야 돼요. 모든 거를 기다리고 하고, 또한 한국은 아자몰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업하기 너무너무 좋은 게 한국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것들을 정말 복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사업하는 것은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희 토론토 탑은 진짜 사막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막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 내년 6월 말까지 저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할 것이며, 또 다가오는 10월 17일 저희 스폰서님이신 박영민 장님과 또 저희 파트너신 김미경 사장님과 함께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저희 형제 라인을 스폰을 하기 위해서 7박 8일 일정을 떠납니다. 왜 하필 형제 라인을 스폰을 하냐고 많이들 의아를 하시겠지만, 형제 라인을 가는 거는 물론 제가 아직까지는 애터미를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더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더 높은 곳을 가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형제 라인 뭐 그런 것을 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 캐나다에서, 캐나다가 물론 넓긴 하지만 이 토론토 내에서 열리는 모든 세미나 그리고 모든 미팅에 바쁘더라도 저는 참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에는 제가 이번 10월 17일 날 저희 스폰서님과 가는 켄터키 주에 있는 무쇠라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기서 스피치를 하신 사장님이십니다.
사장이고 저희가 요번 미국에 가서도 진짜 열심히 하고 올 수 있고 또 지금 토론토에서 미국 켄터키주까지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으로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12시간 40분이 나오더라고요. 차로 저희가 지금 차로 갈 계획인데 12시간 40분이 나오더라고요. 12시간 40분이면요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한국을 갈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일 멀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경을 넘어서 가야 해요. 토론토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끝에서 끝까지 차로 가려면요. 2주를 가야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은 몇 박 며칠을 가야 할지 진짜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넓은 나라인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이유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아파트 한 동만 잡으면은 로얄을 간대요. 로얄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파트가 아니라 저희는 국경을 넘어가야 해요. 국경을 넘어가야 저희는 로얄을 갈 수 있고 임페리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저희는 다 이렇게 다녀야 합니다. 현재 사업하기가 정말 해외에서 정말 사업하기가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정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내년 6월달까지 저희는 오토마스터를 지금 목표로 지금 현재 뛰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갔다 오는 것도 참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낙오 없이 정상에서 만나게 기도드리며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글자 그럼에도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네요. 네. 그 말이 갑자기 이렇게 딱 떠오르네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외 사업, 글로벌 사업 펼쳐나가는 우리 윤혜경 사장님 정말 멋지시고, 정말 애터미라는 이 줄을 끊지 마시고, 제 예감에는 곧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모두 우리 캐나다 리더님들, 똘똘 뭉쳐서 네 우리 탑센터에 정말 큰 그룹으로 성장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모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스피치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은 리더 메시지인데요. 본사 무대에서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명품 강사 맞으시죠? 네. 그리고 또 늘 솔선수범하시고 글로벌 사업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장예란 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총장님 나와 주세요. 박수 소리가 작은가 봐요. 총장님 나와 주세요. 연결이 끊겼나 봐요. 아까 보니까 화면 보니까 우리 센터에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글로벌 영리더라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삐치셨나 봐요. 네, 영리더 막차이지만 그래도 우리 영리더라고 인정을 해줍시다. 장예란 총장님, 마이크가 다 껴져 있네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로얄 마스터 장예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네, 이 영상을 화면을 다 키신 분들은요 100% 성공하십니다.
네. 방금 우리 토론토 답센터의 우리 사장님 윤혜경 셀즈 마스터님의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외국인이 참 힘드시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장애라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애터미 사업을 꿋꿋이 해내서 로얄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네. 험난한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애터미에서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신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미티 사장님. 네. 네. 그래서 why를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 애터미를 해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제가 사실 강의를 하는 중에 많은 얘기들 중에서 제가 지하방을 가서 애터미를 정확히 바라보게 되었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이런 강의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애터미는 꼭 지하방 간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는데 지하방을 안 가가지고 성공을 못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무시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이 정도 사니까 먹고 입고 살 거 충분해. 그러니까 그닥 괜찮게 살아. 그런데요, 직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과연 잘 살고 있는지, 혹은 3년 후, 5년 후, 10년 후, 혹은 내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한번 쭉 내 스스로 점검을 좀 해보면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윤희경 사님께서 캐나다는 정말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좋은 나라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한복부로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친척들은,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부자가 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방금 시작했을 때 그때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알아냈던 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부자가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부자가 돼서 돈을 그냥 나한테 묻어놓고 뭉쳐놓고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통로가 돼가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이 복을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사실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마음이 벅차요. 제가 그 삶의 길을 가고 있고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실현하고 있는 중이라서 너무나도 벅찹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 그 지하방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현실을 직시를 해서 내가 왜 애터미를 꼭 성공해야 되는지 이것을 꼭 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why를 찾게 되면요, 저는 결단을 무조건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단 또한 주도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정말 누구의 어떠한 생각에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결단, 단절, 이거는 아주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는요 아주 장엄하고 아주 어떠한 정말 행사를 내 스스로가 어떠한 정말 크게 행사를 차려가지고요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결단하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요, 내 스스로가 결단을 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결단이 안 되면요, 핑계가 많습니다. 예, 많아요. 멀다고, 혹은 내가 아프다고, 혹은 내 아이가 아프다고, 혹은 여러 가지 일들에 발목이 잡혀가지고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1위에다 둔다는 이 느낌, 이 느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십니다. 아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거나 시부모님한테 맡기거나 하고 센터를 옵니다. 서세스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몸이 진짜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리더분 한 분을 로얄마스터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석세스 세미나 아침에 딱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느낌이 오늘 나 어디도 가면 안 되겠다. 너무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너무 힘겹게 막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거의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느낌이 왔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석세스 세미나는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참석을 하십니다. 이것이요, 결단이에요. 내가 조금 뭔가 불편했어. 오늘 뭐가 조금, 내가 가지 않은 이유를 내가 찾으면요, 정말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가 지불을 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핑계를 댈 때는요, 핑계를 댄다기보다, 들어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스폰서로 들어보면. 그렇지, 아이가 아프지, 어떻게 해. 아기 돌봐야지. 저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꾸지람 하거나 혹은 옷이라고 이런 얘기를 저 스스로도 사실 못해요. 그래서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결단을 해야 돼요. 아무도요, 선택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본인 사업이고, 그것을 또 어떠한 선택을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누군가가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정말 결단은요, 애터미를 100%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 결단이 있어야만 내 파트너 사장님들도 똑같이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똑같은 결단을 하고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분들의 결단이 안 돼서 한두 명이 빠지고 이 팀 오고 저 팀 빠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벌써 전체 우리 팀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근데 한번 거꾸로 다 참석을 한다고 해봅시다. 다 참석을 해서 한 자리 앉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고 거기에서 새로운 신규분들도 오셔가지고 이 팀이 짱짱하게 뭉쳐있다는 것을 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팀에서 같이 일을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분 또한 똑같이 복제가 돼서 결단을 하시고 무조건 100%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팀 분위기예요. 팀워크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우선 모이는 것부터 저는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들에도요, 애기 엄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아이들이 빨리 그냥 아침에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다 아이들 학교, 유치원 학교 보내놓고 모입니다. 그러한 짱짱한 팀들이 있어야만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야, 이 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그 스피치를 하실 때 제가 열정을 제일 많이 느끼신 분이 누구냐면 이영애 사장님이세요. 와, 정말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막 목이 막 쉴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은 무조건 성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저러한 열정이에요. 내가 목이 아프든 뭐 몰라. 내가 뭐 잠을 몇 시간 잤는지도 몰라. 밖에 꽃이 피고 뭐 단풍이 피고 이런 거 다 몰라. 그냥 나는 직진이야. 나는 그냥 오늘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나는 오늘 시스템에 참석을 해야 되고 나는 항상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저렇게 쉬는 거예요. 열정으로 했기 때문에. 열정으로 하지 않으면 저 목소리 안 나옵니다.
저는요, 저러한 열정이 애터미에서 불끈불끈 솟아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팀워크 있을 때, 같이 모였을 때, 으쌰으쌰 했을 때, 와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되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팀 내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애터미 사업 초창기 때요. 제가 2년 동안 그냥 애터미 제품을 쓰다가 회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실 애터미를 정확히 알기 전에는 애터미 제품이 좋아 그냥 이 정도였어요. 근데 알고 난 다음에 애터미 제품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도요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고 나니까 와 내가 전에 썼던 그 15,000원짜리 스킨 로션 에센스가 명품이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진짜 명품이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종도 안 써가지고요 그냥 촉촉한 것만 알았지 피부가 정말 개선되는 거는 확 개선되는 거 밝게 이렇게 개선되는 거는 제가 못 느꼈거든요. 근데 4종을 딱 쓰니까요. 개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확신을 얻었고 팩을 매일매일 하니까 피부가 반짝반짝해지면서요. 너무나도 그냥 투명한 피부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요.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나가서 얘기할 때 처음에 시작하면 뭐라 그래요? 좀 쭈삣쭈삣하고 아유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뭐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으시잖아요. 제품을 써서 한번 효과를 느껴보세요. 그런 쭈삣쭈삣함이 없어집니다.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한테 얘기를 해줘서 너도 이런 제품을 좀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사랑이요.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럴 때 얘기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영래 사장님 저렇게요. 막 데모를 해가면서 막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우리가요 사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접했든 아니면 제품으로 애터미 사업을 접했든 어떤 상황이든 제품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 제품 애용 500몇 가지라고 했죠. 500몇 가지 다 쓰세요. 새로운 제품 나왔다 그랬죠. 무조건 다 사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게 사업자의 자세입니다. 포인트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제품 테스트하는 그 몇 가지 제품 가지고요. 우리는 연금성 소득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꾸준한 소비자가 있어야만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품을 확실하게 쓰시라는 말씀을 예, 꼭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에 확신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요. 애터미 사업에서 나는 왜 사업자가 안 생겨?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자가 안 생겨? 답은 간단합니다. 초대입니다. 예, 초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나 했는데? 오늘 세미나 하나 있는데 한번 가볼래? 이게 초대입니까? 네. 강력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정중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초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정말 초대를요. 강력하게 하세요. 확 끌어당기세요. 네. 일당이 얼만데 내가 줄게. 와.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슬쩍 오늘 나하고 한번 가보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초대를 했을 때 저분이 올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항상 미팅을 하고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한다? 초대로 마무리한다. 초대가 핵심이 되셔야 된다. 네, 100명 얘기했는데 한 명 안 오시겠습니까? 네. 우리는요, 초대할 사람을요, 쪽쪽쪽쪽 집게로 해가지고요, 요 사람 5명만 오면 돼 해가지고 맨날 이 사람들만 얘기해요. 5명을요, 초대를 하려면요, 50명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초대가 답입니다. 초대를 하시면 오셔가지고 듣고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제품은 씁니까? 안 씁니까? 애터미 제품이 진짜 좋다는 것을 느끼고 갔어요. 최소한 5토 소비자는 됩니다. 초대는 무조건 잘못된 초대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초대하세요. 무조건. 예.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초보자든, 내가 노땅이든, 아니, 노땅이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내가 오래된 분이든, 네. 내가 어떠한 직급자이든, 예. 무조건 다 초대로, 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1시 2분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나 목표입니다. 우리 직급자, 리더인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목표와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목표와 방향 제시를 할 수 없는 리더는요, 전 리더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한 목표를 제시를 하고 파트너 사장님들이요 위에서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이 방향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파트너 사장님한테 파트너 사장님들이 듣기에 이거는 어렵다, 부담스럽다, 스트레스다. 이거는 이 방향은 나한테 너무 내가 정말 편한 그 범위를 벗어나야 된다. 충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향이 맞다면 이 목표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다투지는 마시고요. 꾸준한 미팅과 소통으로요. 내 방향, 리더의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 오는데 우리는 우리 리더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너 사장님들은 특히 직급이 되신 파트너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폰서님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고집을 하고 계시고 우리 스폰서님이 저렇게 목표를 제시를 하고 계시고 우리 스폰서님이 저렇게 방향을 제시를 여러 번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저게 맞는 방향이겠지? 근데 나는 저게 달통이 안 돼. 저게 이해가 안 되고 저거를 내 머릿속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있죠. 네, 일단은 순종하고요. 따라가 보세요. 그 방향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폰서는 항상 그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가면서 진행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중국에서 들어오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너무 반갑고요. 예, 중국은 지금 아마 애텀이 오픈된 나라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미요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 11명이 되시고요. 로얄 리더스 클럽이 47명입니다. 그리고 리더스 클럽만 해도요 121명입니다. 어떤 속도일까요? 네, 우리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네, 아마 목표 그리고 내가 이 사업에 임하는 그 태도, 자세, 내가 정말 이 사업을 아주 작은 사업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글로벌 사업으로 빅 비즈니스로 생각하는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업.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인물들을, 나보다 정말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을 초대하십시오. 그것이 이 사업을 크게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애터미 글로벌 비즈니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표, 예, 11월 달 목표 꼭 이루시고, 네, 내년 4월 목표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뛵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애터미 글로벌 빅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업의 중심, 그리고 핵심, 이런 부분들을 콕콕 집어주신 우리 장혜란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